육조단경 24번째 시간입니다. 문연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문연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도반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함에 이 돈교 법문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것을 발언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보죠. 문연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이제 문연법이다. 문연 생각할 것이 없는 말 뜻은 그렇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는 그런 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고. 말은 머리에서 이해되고 헤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뭘 이해하고 헤아리고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죠. 이거는 뭐 생각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던 이거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맞을 수는 있어요. 개합은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불가사의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지금 이거다.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이해할 건 없고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가 이제 문연법이다 한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연법이라 그렇게 말을 붙였지만은 그 한마디 말로서 이걸 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애초에 이거는 뭐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알든 모르든 항상 있는 게 이 일입니다. 뭘 안다 할 때도 좀 아는 게 진실한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진실한 것이고 안다는 것은 그냥 헛된 생각이고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그 우리가 뭐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깜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밝다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거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다 하는 사실은 뭐 이게 분명한데 이게 어떻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안 맞아요. 이게 이거는 분명하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하기만 하면은 이 개합이 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하여튼 뭐 공부를 해서 요거 한번 확인하고 요거 한번 개합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뀌죠. 생각도 바뀌고 뭐 가치관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는 순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 항상 똑같으니까 그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딱 요거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서 요거 하나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스승님의 본래 모습이고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서 이제 서로 통하는 것이고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위에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은 다 헛개비예요. 왜냐하면 흘러가 버리니까 그게 뭐 하나도 믿을 게 없죠.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 거는 뭐 전부 헛개비고. 근데 요거는 이상할 것도 없지. 하여튼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저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뭐 우리가 시간적으로 헤아리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또 곧 돌아오는데 저는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 예. 아니,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항상 살아있는데, 오고 가고 어디 있냐 말이야. 오고 가고 없어요, 이거는. 오고 가고 없고, 그냥 이거 이렇게 생생하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거지. 예, 이거 하나를 확인했을 뿐이지, 딴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위에 모든 것은 뭐 다 흘러가는 근데 이건 흘러가질 않아. 아, 불생불멸이요. 여여부동이라고. 이건 뭐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확실해야 되지. 이거 위에는 뭐 우리가 뭐 어디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 좀 지나먹고 막 없어지고 뭐 아주 멋들어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지만은 지나면 또 흘러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뭐 하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영원한 거야.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니까. 이거 항상 그대로 항상.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제 얻었고 요거 하나를 확인했고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헛소리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분명하고 확실해야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상관하지 않게 되고 다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이잖아요. 흘러가는 일은 상관하지 않게 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요거 하나가 이제 진실할 뿐입니다.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지 바로 이거. 이거는 이제 뭐 무념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뭐 일러서 뭐 반야 무념, 무상, 무주, 뭐 무쟁, 무원, 뭐 여러 가지 공, 뭐 불이, 뭐 중도, 뭐 온갖 이름을 여기다 이제 붙이지만은 다 헛소리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방편으로 하는 소리고 이거는 이름이 필요도 없고 이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 하나. 이제 우리가 이게 확실치 못하면은 이제 자기 어떤 식, 육식, 칠식, 팔식 그걸 그런 걸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붙잡고 이거 법이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착각이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탁 벌어지면은 그런 착각은 바로 깨져버립니다. 혼미백산 왔는데 뭐 이게 뭐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 그런 정신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진실은 그럴 때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이게 바로 법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여기 딱 확인만 되면은 언제든지 그냥 그 항상 있는 일이요. 항상 그대로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법이구나 하고 의식하고 있는 그거는 믿을 게 못해요. 그건 자기 의식이요.
그건 믿을 게못 되고,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게 있다니까, 이게. 이게 법이구나, 뭐, 이게 도로구나, 뭐, 이게 공이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의식하는, 그렇게 의식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요게 어쨌든 이렇게 딱 분명하게 돼야, 그냥 이건 뭐 언제든지, 이건 뭐 우리가 평소에 뭐 내삐리 두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내삐리 두고 있어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말하자면 진짜로 딱 변함없이 드러나 있는 거는 딱 요거 하나라는 게 증명이 딱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요것이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정말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아, 이거다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자기한테 와 닿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와 닿고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불가사의한 거죠. 어떤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거지. 어떻게 할 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에서 망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하여튼, 요것 하나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언제나 뭐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한번 얻어버리면은 요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뭘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어있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부는 그냥 별일 없으면 그런 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그 못하거든요. 예기치 않은 인연이 탁 나타나면은 그런 게 안 돼. 탁 놓쳐버리죠. 그게 그건 딱 헛개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공부는 전부 헛개비 같은 짓이다. 그건 완전히 헛공부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쨌든 요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요거는 그냥 내비둬도 돼요. 한 번만 확인돼 버리면은 이제 뭐 내비둬도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한 번만 제대로 딱 확인되면은 그냥 내삐리 둬도 이게 어떻게 되질 않아. 이건 항상 이렇게 있거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는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여기에 분명하게 되면 뭐 부처의 경계, 부처의 지위 뭐 하는 소리 또 뭐 방편을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변하지 않는 여여부동한, 여여한, 불생불멸한, 변하지 않는 이 무생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무생법인, 불생불멸한 법의 이 법이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게 한번 확신을 했지면은 결국 이거 외에는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믿을 게 없어요. 이게 여기 있으면 문연법이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문연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도반들이여 후대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동교법문. 이제 동교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제 육조 스님의 법을. 돈교라는 것은 돈이란 말은 이제 점이란 말의 반대거든. 점은 점차점차 차차차차 차례차례 이런 뜻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돈교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단번에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적각적으로. 단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톡 하고 확인되는 것은 그 단번에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열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단번에 통해서 단번에 확인이 되고 어떤 의식할 수 없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이 맑을 때가 있고 막 말 좀 맑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을 때는 뭐 분명한데 법이 맑지 못하면은 법을 놓친다 이러면은 그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맑을 때나 맑지 못할 때나 이거는 어떻게 되질 않아요. 희한하게 이거는 항상 그대로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 이거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몸이 뭐 어떻게 피로하거나 아프거나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하여튼 요것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이제 기분 좋을 때, 뭐 가벼울 때, 뭔가가 편안할 때는 뭐 법이 뚜렷한 것 같은데, 뭐막그 상황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뭐뭐 뭐 어디 피곤하고 뭐 어디 아프고 뭐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놓쳐버린다 이러면은 그건 지금 법의 먼지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동교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방편의 말인데 점교와 상대적으로 쓴 말입니다. 점교라는 게 이제 이때까지의 수행은 다 점교거든요. 수행을 해서 뭘 이제 깨닫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요 6조 이전까지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점교죠.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 점교는 뭐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도노. 뭐 즉각적으로 깨치는 거지. 그게 뭐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동교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며 이 동교법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발언한다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동교법문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교법문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노 돈수, 그게 동교란 말이야. 돈밖에 없잖아. 점이란 말이 그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든 수행이든 뭐든지 간에 단박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뭐 하나씩 차근차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란 말하고 같습니다. 부처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차례차례 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것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요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 이게 확실해지는 그런 그러면 뭐 조금 시간은 뭐 그게 차례차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턱 문득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또뭐 시간이 약간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확인한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지 새로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왜 그런 비유를 할수 있거든. 어떤 방에 쑥 들어갔는데 좀 어두컴컴해가지고 처음에 멋이 가구가 잘안 보여.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조금 있다 보면은 살살 이제 그 방에 뭐가 있는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있지만은 처음부터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방에 있다 보면은 이제 차차차차 모든 게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방으로 가는, 뭐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턱 하고 와 닿으면은 처음에 처음부터 이게 아마 뚜렷하 그렇진 않고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한 10년은 최소한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뭐좀더 뚜렷하고 확실해지는 거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동교 본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전해 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 없이 전하여 맡길 뿐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전해줘야 한다. 물론 뭐 이거를 자기 혼자 알고 혼자 가지고 살다가 뭐 죽어 버릴 수도 있겠죠. 있기는 전해주질 않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걸 여기에 턱 이게 이제 와닿고 자기가 이제 아 이제 이거다 하는 게 확신이 들고 하면은. 아무나 붙잡고 뭐 이걸 말해주고 그렇진 않지만은 그 희한하게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뭐 저절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 서로 간에 이제 말을 해서 좀 소통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그 공부를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이, 그 이런 거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게좀 있죠. 법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뭐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는데 하고 이제 말해, 이제 사람이라는 게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전해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 없이 전하여 맡길 뿐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해서 맡긴다 그러는데 이 말은 이렇지 실제 뭘 전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각자 자기에게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걸 확인하는데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결국 이게 바로 스승의 법이기도 하고 자기 법이기도 하고 차이가 없어집니다.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이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이게 스승의 법이 따로 있고 내 법이 따로 있고 뭐 어? 저 사람 법이 따로 있고 내 법이 따로 있고 이런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생각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생각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정말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대한 상이 없다면은. 저, 그거하고 내 거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제 돌아가신 스승님하고 지내면서, 그때 이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은, 속에서 실제 확인하는 거하고, 이걸 겉으로 말할 때 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말을 할 때는 이거는 100%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때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미가 돼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지식을 이용을 해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벌써 이게 왜곡이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 다 다르니까 그 바람에 조금씩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 근데 실제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다 하는 거는 그 확실한 느낌이 와요. 아, 온 세상에 지금 뭐 앞에 스승이 계시고 이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완전히 하나로 통하는구나 하는 거딱 느낌이 온다니까 그게. 완전히 하나로 통해가지고, 저분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다라는 게딱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서로 약간씩 다른 말을 하는 거라.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벌써 이게 안 맞는구나. 그런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우리가 다 배운 그 지식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이건 아무 모양이 없는데 이거 자체로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냥 뭐 허공처럼 그냥 훅 통해 있고 뭐 걸림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건. 그러니까 뭐 당신 법이 어떻고 내 법이 어떻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하는 소리야. 그게 법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는 자판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말 없이 전해. 그러니까 이 전한다라는 말은 사실 안 맞아요.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발음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그만 걸림없이 다 통해가지고 끝이 없고 전혀 이렇게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뭐 당연히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다는 거는 뭐 저절로 이렇게 명백해지니까 당연히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생각이란 놈이 남아 있다면은 이놈의 생각이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해. 아, 나의 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배운 지식에 그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하느님, 영성, 뭐 신의 무슨 뭐 이상 뭐 그런 소리 할 거고. 만약에 무슨 그 도교나 무슨 이쪽에 그 뭐 기라든지 뭐 태극이라든지 뭐 무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건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란 것은 배운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만 보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가 진실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통해버리면 사실 다 똑같아. 이거는 제대로만 이게 통한다면은 허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허공이라는 거는 뭐 한국 허공이 있고 중국 허공이 있고 인도 허공이 있는 게 아니거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걸림이 없이 통하고 항상 변함이 없고 이렇게 분명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불교 안에도 무슨 교리만 배운 사람은 또 이걸 무슨 뭐 반야니 불성이니 뭐 보리니 뭐 중도니 불이니 그래 얘기할 거고 선을 배운 사람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본래 면목이니 본지 풍강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배운 대로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말이 아니고 바로 이거 이게 진짜로 와닿아야 돼. 그래야 이심전심이 된다니까. 이심전심은 네 마음 내 마음이고 뭐 따로 없는 거예요. 다 통해버려요. 다 통해가지고 그냥 하나뿐이라 이거 하나뿐. 그래서 이 일 하나가 딱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걸림없이 다 통해버려야 되지. 이게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은, 하여튼 뭐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예. 저는 하여튼, 돌아가신 스승님, 그분은 뭐 저처럼 불교를 전공한 분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뭐 책을 많이 본 분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분은 자기가 본 책들의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참 듣기가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나 같이 앉아 있으면은 서로 하나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공간이 되어 있다 할까? 분명한 그런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소통, 하나의 공간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이고 이게 스승님이고 이게 바로 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진짜 백이 있어서 우리 본질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이에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원래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뭐 육체는 그야말로 이게 뭐 헛개비 같은 것이고. 뭐 생각, 기분, 감정 다 흑개비입니다. 진짜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스승님한테 내 공부 얘기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인정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공부를 이런 체험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같이 앉아 있으면은 서로 알아고 막 안다고 서로.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딱 인정을 하시는 거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지, 딴거 없습니다.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앞 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통해서 하나로 통하지 않고 언제 뭔가 다르다 이러면은 그게 벌써 이제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있는 거죠. 네거내거 하는 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문중무휴하다면은 네거내 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통하는데. 근데 뭔가를 저 사람 부분이 이렇고 내 부분이 이렇다 이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통하면 그냥 걸림없이 다 통해서 뭐 한물론도 하나의 모습도 없는 거고 안 통하면 그냥 모르는 안 통하는 건데. 뭐, 내 법은 이런 게고, 뭐, 저 사람 법은 이런 거다 하는, 그건 생각을 하는 소리야, 그건. 생각을 하는 소리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통하면은 걸림없이 다 통해가지고, 막, 내 법, 네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온 천지가, 온 우주가, 티끌 하나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잖아요. 티끌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온 우주가 그냥 걸림없이 다 통해 있는데 여기 니거내거 이런 말은 여기는 없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제 통하지 못하니까 자기 무슨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기분 이런 데 이제 쏟아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저 사람 저런 게 있고 그런 소리는 이제 그렇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뭔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다른 법을 전해줄 수 올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은 저앞 사람은 이렇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지식과 자기가 오면 단절이 돼 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급 천급 동안 부처님의 씨앗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는 뭐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서 백급 천급 동안 부처님의 이 씨앗을 종성이라는 게 씨앗이죠. 하나의 혈통이라서 할수 부처님의 혈통을 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하여튼 깨달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마치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소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직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딱 하나뿐입니다. 이제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불성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걸림이 없이 다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어떤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함이 없이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있고, 하여튼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이에요. 항상 있는 게딱 요거 하나뿐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요한개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이거 부처님의 지혜의 씨앗이라 그러고, 지혜의 뭐 혈통이다. 혈맥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혈통이 이어진단 말이잖아, 혈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혈통. 하여튼 이걸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여튼 이것이, 어쨌든 요게 와닿고 이게 통하면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상대도 없고, 안팎이라는 게 없고, 그냥 온 우주, 온 천지가 똑같다니까? 바로 지금 이것뿐이라. 언제나. 항상 있는 거는 이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하여튼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뭐 이거 외에는 뭐 여러 가지 감정, 기분, 느낌, 행복할 때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하나? 아주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외로울 때도 있고 또막그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겁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딱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행복감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뭐 허공처럼 그냥 걸림이 없고 끝이 없고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해 가지고 이거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무엇보다도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것이 우리의 본바탕이고 본질이다는 사실은 항상. 요것만 딱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뭐, 딴거 없습니다. 기분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업된다 하잖아.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네? 그걸 뭐, 조울증이나 조울, 뭐가 이렇게. 예, 굉장히 덜떨 수도 있고, 아주 착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막 생각이 잘될 수도 있고, 뭐, 생각이 헝클어져서 잘안될 수도 있고, 뭔가가 순조롭게 느낄 때도 있고, 뭔가가 꽉 막혀 있는 답답할 때도 있고, 뭐, 다 기분들인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아주 상쾌할 때도 있고, 뭐 아주 피곤하고 아플 때도 있겠죠.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딱 그대로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다니까. 요게 분명해져야 돼. 평소에야 이거 뭐 있어도 이거는 마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뭐처럼 이렇게 뭐 신경도 안 쓰고 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항상 바탕으로서 이렇게 깔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하나가 어쨌든 요겁니다. 요것이 이렇게 와닿아서 요게 계합을 해서 이게 확실해지는 것. 이거 외에는 뭐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공이라 이렇게 모습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소원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무상소원이라 무상이라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한 노래다 이런 말입니다. 소원 노래. 이 육자단경에는 이 무상송이라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제일 긴 겁니다. 무상송.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공이란 말하고 같은 거잖아. 무상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뭐 공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 중도 뭐 불이법하고 같은 말이잖아. 모습 없는 이 법을 이거를 이제 노래한다 이런 무상송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 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 뭐 제가든 출가든 그 뭐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십시오. 공부를 해라 이게. 이게 이제 모습 없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은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말만 따라 자기가 직접 깨닫지 못하고 이 말만 따라다닌다면 그러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개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스스로가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 통하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확인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엔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와닿으면은 이건 그야말로 우주 허공과 동일한 겁니다. 우주 허공 동일한 이 말은 막 끝이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게 다만 이 한 개의 일일 뿐이다. 하여튼 뭐 진실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우주라고 한다면은 이거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일 하나. 하여튼 뭐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바로 이겁니다. 이거다. 그래서 그 저 역시 말이라는 것은 제가 뭐 그동안 태어난 이후에 보고 듣고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법 듣는 분들이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스스로도 말을 듣고 말을 이해한다 이런 자세로 설법을 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설법을 학교 강의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뭘 배웠다. 하나라도 배워서 가니까 기분 좋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정말 망상만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울 거 없습니다. 단 하나도 배울 거 없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한테 이게 이 말, 어느 문자를 배울 거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가르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대학 강의실에 있어야죠.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저 역시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입에 이제 말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가르쳐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그 공유, 요즘 뭐 공유란 말만. 공유하고자 하는 건 딱 요거 하나거든. 이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이거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 하겠고, 뭐 어떻게 말을 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막 잡다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성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하여튼, 요거 하나를 확인하고, 요거 하나 확인해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무엇에도 속지 않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속지 않게 되고, 이 우주, 우리 정신세계란 것은 단지 이거 하나구나라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명백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이렇게 와닿고,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을 보면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다 저절로 납득이 된다고. 예. 그래서 이건 내 혼자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을 보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걸 나름으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거는 부처라든 마음이라든 선이라든 반야라 그러든 보리라 그러든 관계없는데, 하여튼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외엔 다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망상입니다. 자기의 어떤 느낌, 감정, 기분, 생각, 육체에서 일어나는 무슨 그런 현상 다 망상이니까 그건 싹 잊어버리세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은 요거 하나거든. 이거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법 하나만 쳐다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공을 깨달아야 된다면은 공 하나만 쳐다봐야지. 색, 수상, 행식을 보면은 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공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반신경을 인용해서 말하면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일이죠. 이 일 하나로 요가 하나. 요건데 또 우리가 이런 생각, 근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하세요. 진짜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 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게 도닥하면 그냥 계속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었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요것만 쳐다보고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걸 쳐다볼 그런, 그렇게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공부가 되어 갈까? 그런 생각은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벌써 지금 저기 내가 무찔러야 될 적군이 있는데, 감시하고 있어야 되잖아, 저거를. 저기 무슨 짓을 할지 도망갈지 모르잖아 지금. 저 잡아야 될 지금 토끼가 말이 있는데 저거 도망 안 가도록 자꾸 딱 조금만 쳐다보고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을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뿐인 거지.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요 한 3년 정도 설법을 듣다가 이제
대충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체험이 됐는데, 그 3년 동안, 아이고, 왜난안 되지? 이런 생각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 저거, 저기 뭐지? 저게 하고 이제 요에 대해서 고마 이렇게 딱 그, 정말 그, 총 쏘는 사람이 포수가 저 멧돼지를 겨냥해가지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듯이 한눈 안 떼, 안 팔고, 그냥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빨리, 이거가 어쨌든 와닿아야 된다, 이거 뭐, 딴건 없다. 그건 뭐, 당연하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나, 그 선배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저는 공부가 지금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 그래, 요새 공부가 되게 돼가 이렇게 물을 때 당황스럽더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무엇이 통해야 할 말이 있지. 그냥, 지금 포수가 그 멧돼지를 쳐다보고 방아쇠도 못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예약하고 마는 기지. 그냥 하여튼 이것밖에 없어. 다른 게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뿐이요. 뭐 이래저래 생각할 게 없어,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그 망상입니다. 그런 그 잡생각이죠. 말하자면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이라니까, 이것뿐. 도가 뭐냐?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거라고. 여기에 무슨 뭐 이래저래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딴게 없어, 여기는. 딱 요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뿐이면 그냥 이것뿐인 거라.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단순한 거고, 뭐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라지. 딴게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에 그냥 이것뿐이야. 막 이래저래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일 하나라. 이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지면은 저절로 통하면은 저절로 자기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확 통해가지고 막 걸림 없어지고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 속에 갇혀 있던 짐승이 새장 속에 갇혀 있던 새가 하늘로 확 날아가서 그 자유롭게 어디든지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딱 돼버리는데. 그럼 뭐또 이상 뭐 단계 바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여기만 통하면은 우리 속에 갇혀 있던 짐승이 이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막 걸림없이 어디든지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걸림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아무것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도 열심히 선생님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지 혼자 창밖을 보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두드려 맞잖아요. 수업이 안 돼,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고. 딴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뿐이라니까. 이거뿐이요. 이거뿐이라고, 이거뿐.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거뿐이지, 딴건 없어.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하여튼 여기에 통하는 것뿐이고, 그냥 이거뿐이고. 그래서 이 공부, 하여튼 이 공부는, 그런 면을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기 뭔가에 홀려가지고 지금 뭔가 미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만 여기에만 이렇게 예. 관심이 있으니까 저기 뭔가에 홀려가지고 요새 보니까 영 정신이 예, 없네고 막 이래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절로 한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통하고 와닿아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예, 확실해지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동교법문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딱 통하면 되는 거니까 동교법문이라고 돈어 돈수요 뭐 차례차례 할 건 없으니까 예, 일 하나. 요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